제가 소개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한 분이 계세요. 저희 밴드부 결성이 65주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밴드가 결성이 됐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12회 선배, 밴드부를 결성한 분이요, 이 자리에 계세요. 12회 김병선 선배님, 잠깐 일어나시죠. 밴드부 결성을 했고, 오늘도 저기, 팜플렛의 앞에 있는 도안의 경동이라는 그 마크 있잖아요. 그거를 형님이 도안을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1953년 9월 달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5주년 아주 뜻깊습니다. 후배님들이 이렇게 명맥을 이어온다는 게 저 자신이 참 밴드부에 있다는 게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창설 때 48조 48명이 창설되어 가지고 제가 색소폰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음의 길을 제가 그 도안도 하고 그 당시 때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음악은 사랑하면 젊어집니다. 저 역시 지금 86세가 되어 가는데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딴 사람보다 더 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주는 그렇게 안 하고 네. 그 당시 이제 색소폰 불렀으니까 그 안에 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포지션도 잊어먹었어요. 하도 오래돼서 지금 그렇군요. 65년 전인데 네. 예. 아 그간에 이제 사회 이제 나와가지고서 여러분들은 이제 사업도 하고 지금 또 돈도 좀 벌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사업이네요. 직장도 할 때도 배풀지 못하고 하여튼 내가 이 후배님들처럼 제가 명맥을 이해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아, 예, 그 당시 사실은 이제 내가 끼가지 쓴 나팔 부른 게 아니고 제가 음치에 지금도 노래 애국가 독창도 못한 사람인데 그래서 음악 점수가 제일 낮아가지고 그래서 음악을 하죠. 밴드를 보니까 음악 점수가 제일 높아서 평균 2점이 올라가서 성차가 많이 올라가서 지금 학교도 대학도 하니까.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여튼 뭐 이게 한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모임과 다른데 다 같이 연습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또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이게 뿐입니다. 시간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